많이 컸어요. 예. 우렁이들이 여기 쪼르륵 몰려 있는데? 예. 물 있는데 많이. 이 우렁이들 다 여기 모여 있어요. 알도 엄청 났어 여기다가 알을. 그 사이에 이렇게 큰 거예요. 아니 신선생 깨끗한 야채를 왜 또 들고 왔어? 아 흙이 있어가지고. 아니 흙이 왜 있어 그렇게 깨끗한 게? 아유, 흙이 어디 있어요? 여기야. 여기.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나 봐요. 그래도 그만 씻어요. 햇살 난다. 내가 씻어다 놓은 걸 못 믿어가지고 다시 씻어오니까. 예. 내가 씻어놓을 필요가 없어, 미리. 응? 뭐 꼬동 잡아먹나? 응? 선생님 지금 물 논에 물 들어갔어요. 좀 많이 컸네요. 말라가지고요. 응. 눈에 물을 좀 주고 있고. 물 좀 있던가요? 꼬랑에. 갑시다. 3이면은. 2.7kg 받았습니다. 아이고. 95kg에서요. 만족해요. 만족해요?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확실하다, 그치? 예. 신선생 과일 먹었으니까 뭐 그래. 효 씨가 지금 이번 단식하고 나서 몇 킬로 빠졌어요? 제가 65점 몇에서 아무튼 지금 63.7이니까 아니 65.7이었어요. 그럼 한 2킬로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500g 이상 빠졌는가? 아니 물 단식했을 때 500g 빠졌는데 이 친구는 주스 마셨는데 500g 빠진 거 이거 뭐요? 아니 소수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65점 몇에서? 7이었어요. 65.7에서?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. 65.7. 지금 63.7이니까. 진짜 많이 빠졌네. 그죠? 거의 150g씩 빠졌네. 잘 생각해요. 단식할 때, 좀 이렇게 정화할 때 확실하게 해놓으면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, 이제. 선생님, 그런데. 갑자기 생각인데요. 그 점심에 주스 한번, 저녁에 주스 한번 할 수 있을까요? 그렇게 해드릴게요. 그러면은 점심에 주스 한번, 저녁에 주스 한번이면은 요번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.
아, 저 정도 되면. 그리고 배도 예. 지방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. 어저께 그 지압 빼주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. 오. 너 좀 좋아졌지? 약간. 눈이요? 예. 눈도 이제 충혈이 좀 풀린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이 단식 효과죠. 예. 아,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요. 그럼요. 좀 뭔가 만족감과 믿음이 있어서 신뢰가 되고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3kg가 쉽게 안 빠지거든요, 이게. 어디 가서, 그죠? 쉽게 안 빠져요. 65에서 65.7에서 63.7 그러니까 2kg 정도. 3일에 2kg면 대단한 거예요. 강아지들 잘하면 왜 그거 보상을 해주잖아. 보상. 네, 보상. 보상. 그래서 진규 씨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주스 한 잔. 배고픈 시간이 언제였어요? 저는 새벽이 좀 좋더라고요. 한 10시부터 새벽 3시 정도.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. 몸무게를 확인해 보니까 딱 더 하고 싶은 행동이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뭐냐, 오늘 수요일이잖아요. 그러면은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한 4일 정도 더 하고 싶어요. 그래? 네. 그러면은 단식을 더 할 거야? 아니면 생체식으로 갈 거야? 어떻게? 단식이요. 장하다. 네. 진짜 잘 생각했다. 진짜. 지금 주스식으로 더 하고 싶습니다. 아이고, 그래. 그럼 진짜 몸 좋아지지. 벌써. 네. 싹 좋아진다, 진짜. 안 그래도 배도 치유해주고, 우리 또, 논에 또 가야 되거든, 나는? 아. 그래서 배도 좀, 오늘 좀 손 좀 봐주고, 그러려고. 그래, 네. 좀 느끼죠? 좋아지고 네. 있다는 거.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안 그래도. 아니, 그러면 연장을 한다면은 생체식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뜻이요? 아니면 단식을 더 하겠다는 뜻이요? 전 주스식으로 연장이요. 그래, 주수식 더 연장해줄게, 그래. 그럼 3일에 그때 2kg 빠졌으면은, 연장하면은, 한 5kg 빠지겠는데? 기대돼요. 한 62kg 정도까지 가고 싶어요. 이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60kg. 60에서 61 정도인데, 60까지 안 가겠나 싶은데? 네, 기대돼요. 원래 제가 목표가 60이었거든요. 아, 그래? 근데 집에 가서 막 또 막 주문해서 막 드시는 거, 이거. 하면은 그 소용없대. 바로 요요인데. 네, 맞습니다. 주의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생체식 안 하고 그러면은 바로 요요인데. 네. 나 요것만 먹을 테니까. 아, 너무 생체가요. 갈증도 해소되고요. 그래. 정화되는 느낌이에요. 몸이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네. 또 면역성도 강화시키고. 참 나이가 뭐 33살밖에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5일간 주수식 한다 하더니 또 연장을 한다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. 응? 한번 그때 이제 딱 봐야지. 지금 5일째 하고 그죠? 5일째 벌써 피부 색깔이 일단은 굉장히 맑아졌어요.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. 네. 네. 피부 이거 계곡물 가서 두피도 좀 헹궜고요. 그리고 발도 또 담그고 찬물로 담그고 계속 해야 돼. 계속. 아, 샴푸, 세제, 비누 이런 거 꼭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. 계곡물로 아무 비누나 샴푸 없이 했는데 가려운 게 없고 계곡물로 머리를 감으니까 두피가 달라졌어요. 네, 제가 진짜 느꼈습니다. 진짜 좋아 보인다 네. 벌써. 꿀물에 영양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맞죠. 네. 맹물로 빨아도 깨끗하게 진다니까요. 진짜 아주 특별하게 뭐 묻지 않는 이상은 맹물로 헹궈요, 땀 같은 걸로. 충분히 져요, 그게. 네.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그렇지. 내 몸도 더 정화되고 일석이 좋은 것 같아요. 편안하게 쉬는 것이 치유를 하는 거라. 좀 처음에 와서 네. 좀 불편할 거라고 걱정 좀 했죠? 아, 저는 그 맨 처음에는요 3일 단식하고 그 다음에 1일 1식 1일 생체식 1생체식 네, 그거를 이제 너무 승주선님 이렇게 손맛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맛보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. 그 주수식으로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 측정했을 때 65에서 63이 됐을 때요. 굉장히 만족감이 느껴져가지고 주수식을 좀 더 하면은 62, 61, 60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하게 됐습니다. 60이 될 확률이 많지. 62, 62kg 내서 60 정도. 아, 60. 60. 그럼 너무 좋죠. 지금 65.7에서 2kg가 지금 줄었었던 거잖아요. 예. 3일에. 그러면 뭐 5일이면은 뭐
3kg 줄 수도 있어요. 네. 하여튼간 60이든지 61. 얼마든지 뭐 그래도 되겠죠. 아, 그럼 단식을 잘하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폭식만 안 하면 돼요. 네. 폭식이 문제예요. 그럼 바로 요요 오거든요. 바로. 그 의지에 뭐 국수 먹냐 뭐 이것저것 막 먹고 이러면은 바로 요요 옵니다. 가는 날은 몇 시쯤 가려고 출발하려고 그래요? 월요일 한 9시 정도 괜찮을까요? 그러면 8시쯤 여기서 밥을 좀 먹고 가야지. 간단하게라도 주스 갈아가지고 드시고 가야지. 좀 약초 깨 갈게요. 약초. 아 약초만 해갖고 하면 되겠나? 네, 약초 깨고 아로니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전날 싹 해. 약초도 깨고 그 전날 다 해놔. 그날 아침에 어찌 다 하나. 네, 아침에 뭐 9시에 일찍 갈게요. 서울 동네로 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8시 반쯤에 주스를 한 잔 갈아줄 때 그거 먹으면서 출발하라고. 가다 주말 배고픔 막 이상한 거 주워 먹으니까. 아, 네. 주스 한 잔을 먹고 가라고. 감사합니다. 주스식 경험이 너무 좋아요. 뭐 주스식은 안 해줘봤거든. 네. 녹즙하고 녹즙도 해봤고 이랬는데 신 선생님도 이번에 그 말 하더라고. 아, 스님 주스가 더 좋은 것 같다고. 녹즙보다. 이 말을 딱 하더라고. 네. 통으로 다 먹잖아. 그러면서 네. 굉장히, 그리고 또 요번처럼 진짜 오염 안 된 과일로 진짜 주스 가는 거 처음이었거든요. 네. 우리도. 블루베리? 오디. 그래. 작년엔 녹즙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단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그래 안 했는데 요번에 이상하게 착 내가 갈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더만. 네. 정확하게 이게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. 그러면 다시 화이팅 해야 되겠네. 네. 좀 더. 힘들어도 네. 그렇게 합시다. 새소리 제좀 견딜만한가 싶기도 하고. 아, 네. 오늘 하루 더 연장하게 된 계기는요.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그 보건소에 가서 체중 측정했는데요. 그 65.7에서 63.7 맞죠? 아무튼 그 정도 그거를 보고 나니까 심경이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. 몸무게가 좀 이제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? 네, 딱 생기더라고요. 의식적으로 이 자연 소리, 자연 이런 풍광 이런 거를 더 느끼고 이렇게 만끽하면서 그 의식을 바꾸면은요. 그런 막 지루하다, 단조롭다 이런 생각에서요. 훨씬 더 이제 이 풍족한 이런 만족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아니 제가 어저께 여기 딱딱했잖아요. 아, 이게 풀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많이 풀렸네. 어. 아니 33년을 만들어 놓은 쓰레기 덩어리인데 이 바위 덩어리가 금방 빠지요? 빠지냐고. 어? 조금씩 깨야지. 그 아침에 안 빠지는데. 숙변도 나오면서. 네.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이 장기도 좀 자유로워져요. 네. 마치 구속당에 꽉 묶어놓은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단전으로 해서 숨 들이마시고 후 천천히 후 내쉬고 내가 앞점을 네. 아직 왼쪽에 미세하게 아니 좀 남아있네. 고통이 아프다고? 네,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처음 느꼈을 때 그 앞점과 지금 앞점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살살살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해요. 한번 왜 큰 바위도 네. 작은 물방울로 결국 깨지듯이 이 네. 몸에 있는 적도요. 쌓일 적자잖아요. 이 적도 결국은 계속 꾸준히 호흡하고 꾸준히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마사지 해주면 네. 자연스럽게 부드러지면서 풀려나가요. 그럼 모든 병들이 사라지죠. 네, 만병이 다 이제 배에서 연결되어 있어요. 아 맞다. 네. 그리고요. 그때 하니까 얼굴이 막 경련이 나고요. 네. 막 그때 뭐 이거 돌려도 떨리더라고요. 그래, 지금 괜찮죠? 지금 괜찮죠? 풀리니까, 그죠? 네. 네. 아, 진짜, 선교수님 만나 뵙고요. 이렇게, 이런, 지적까지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처음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만족감도 있고요. 그렇게 또 단식 같은 거 할 때는요. 좀 힘들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네. 너무 덥다는 너무 추워도 또 같이 힘들어요. 근데, 지금 계절적으로도 딱 좋아요. 적당해요.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산들바람이 딱 느껴지고요. 그게 드림들지. 아 하고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? 맞습니다. 아, 항상 내가 뭘 하고서 있어야 평생에 네. 행복하게 내가 돈을 벌고 살 수 있을까?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래야지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.
그거는 네.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 없고 네.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. 맞습니다.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수행하기 너무 좋은 터고요. 그리고 또 가는 날이잖아요. 네. 가는 날인데 네. 그거 단식을 며칠 한 거죠? 주수식은 5일이고 온 날, 간 날도 만약에 1일씩 한다면은 2일은 1일씩, 5일은 주수식 이렇게 7일째 하는 겁니다. 아, 7일이고? 네. 오늘 가실 때 네. 몸무게 재고요. 주스만 딱 마시고 오늘 가고 그럼 오늘도 1일씩 할 수 있는 겁니다. 오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길만 가르쳐주는 거야. 그럼 본인이 가고 안 가고는 본인 마음이요. 근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. 그 승주 스님하고 신사님께서 그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니까 더 수월하게 단식 체험을 할 25일에 되면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네. 그 해용 그대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요. 여기 와서 좀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었어요?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. 첫 번째로 모기가 없어서 너무 신기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화장실이 냄새가 안 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개곡물이 너무 영양가가 좋아서 개곡물이 영양가 좋아? 네. 에너지가 좋지? 네. 그래서 뭐 머리도 샴푸, 세제 안 썼는데도 안 간지럽고요. 오늘은 뭐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뭐 이따가 또 하면 좋은데 다 가라앉았네. 날이네. 네.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그지? 네. 섭섭하다.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. 진짜 너무 좋은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수행했어요. 아유, 정이 들었네 그 사이에 또. 네. 정 더 안 들게 해줘서 고마워. 네? 주스 갈아 놨거든. 네. 주스 거기서 드시고 한 5분이면 되니까 네. 그리고 딱 저기 터미널 가면 돼. 그래서 10분이면 가니까 터미널까지. 가기 전인데 우리 저희 마지막 몸무게 재고 요거 이제 드시라고 아직 갈아 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어때? 오늘 성과가 얼마나 몇 킬로 줄었어요? 제가요? 65.7에서요 60.4니까 3.4kg 굉장히 만족스러워. 800g면 부자. 아이고야 진짜 많이 부자. 아무래도 지금 몸이 아주 미니멀해졌어요. 정말 청량감 있고 눈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그거 드시고 아까 내가 과일하고 넣어준 것만 오늘 드시면 네. 내일 몸무게가 거기서 확 줄어버려요. 또, 또 최소한 400g 이상 빠져. 그럼 오늘 점심 저녁도 네. 그 일반식 안 하고요. 7일째니까 그 주신 거대로 먹는 걸로. 오늘 준 거 그게 오늘 식사라. 네, 그걸 도전하겠습니다. 오늘 보통 주스 갈아 갖고 또 배우하기도 처음이네. 주스가 가장 간편하지. 간편식이지 뭐. 네. 사실은 여기다 바나나도 한 개 넣었다. 아, 그거 몰랐어요. 수박, 바나나, 토마토 이렇게 해서 갈은 거야. 한 6가지 넣었네. 응, 보통 5가지 넣는데 오늘은 이 친구 바나나를 하나 더 넣었어요. 예, 그 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. 위성이 있으니까 과일 있잖아요. 한 3가지나 뭐 5가지 종류 사가지고 네. 이렇게 갈아가지고요.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일하러 간다 하면 이렇게 병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넣어가지고. 수고 많을 거예요. 예, 안 그래도 다시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도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생체식 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하시면.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적으로 이제 단식을 잘 맞춰가지고 3.4kg 감량했어요. 예. 쉽지 않는데 지금 처음 터미널 뒤쪽에 있어요. 조용한 데가 있어요. 예. 한 50%에서 한 70%는 회복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많이 좋아졌다. 머리도 그렇고. 송주 스님하고 신성이 덕분입니다. 진짜 완벽한 막 생짜 단식이라든지 생수 단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수식에 만족하고요. 성과도 낸 거다. 그래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 이제 저절로 합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진짜.
안녕하세요.